떠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깜짝 놀랐네. 시공의 폭풍에 빠진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맵은 낙사 구간이 많기 때문에 낙사를 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일단은 파라. 자, 네팔대 다섯팔 책임 드리겠습니다. 책임. 파라 메이와 투소이죠. 깐찌롤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이거 서든어택에서 배워왔던 우리들의 실력으로. 어저 자살하고 있는데 지금 피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자살했죠, 자살. 예능이죠, 여러분. 별로 재미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다들 파라로 자살 한 번씩은 해보지 않습니까? 자, 갑니다, 솔저. 투수로 바꿨어요. 투솔저 대 루시우 메이입니다. 이거는 솔저가 거리 유지를 잘하면 솔저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저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근데 상대 팀은 반대로 근접해야죠. 이제 부스터 끼고 달려가야죠. 그렇죠. 얼려야죠. 아, 근데 죽었죠. 지금 얼마 못 쓰고 죽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솔저가 유리해요. 이거는 루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거 붙이면. 트레이서 나왔습니다. 트레이서 이제. 네, 더 이상. 네. 메이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메이는 가까이 붙으면 메이가 이제 제압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 가까이 붙을 거냐라고 물으면 답이 없죠. 여기 쳐박고 있으면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메이가 할 거 없어요 지금. 근데 몰래 지금 거점으로 가는데 아 죽였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도 힘들죠 이제. 솔저한테 졌어요. 아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불리하죠. 위도우 됐어요. 위도우. 위도우 2대인데 위도우를. 아, 솔저라면 가능하죠. 헤드샷 탐. 헤드샷 탐방이면 너는 훅 간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근데 솔저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아이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이고 위도우가 파인처럼 돼도 이건 힘들어요. 위도우로 솔저 잡겠다 이거는 사실 힘든 상황. 2대2 소수가 될수록 위도우는 힘들어요 사실. 한조라면 몰랐어도 위도우는 좀 아니었죠. 소수전에서 스나이퍼는 상당히 할게 없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거 다 쳐봤고, 이거, 어디, 아. 솔저 낮춰, 솔저. 아, 같이 가네요, 지금. 목표를 포착했다. 구에 신나게 맞고 있고, 이거, 아, 로드워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죠, 지금. 아이고, 이거는 실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로드워크가, 여기가 더 좋은 게 땡기면, 바로 낙사해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걸렸죠, 낙사, 그렇지. 낙사 안 됐네요. 아, 살아 남았네요. 살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딱 댕겨오는 모습. 역시 별은 좀 다르네요. 어, 솔저 상당히 움직임 좋죠, 이거 에임도 좋고. 저 뭐 하는 거죠 지금? 아, 비빌러고 들어갔는데 이거 무리수죠, 약간. 에임이 너무 좋아요. 네, 비빌러고 들어갔는데 무리수였죠 완전. 스크 같은 인간 선수가 목표를 보지. 그렇죠, 이건 좀 타겟이죠, 타겟. 선택이 애매하죠 이거는. 언터처블이죠 이거. 개놈들 나왔죠, 개놈들. 개놈. 개놈은 유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선수. 트레이서 나왔죠, 트레이서. 이제, 아, 보니까 내가 찍어 누르겠다. 트레이서 하면은 그냥 얘네 그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겠다. 홍콩 보낼 수 있겠다. 바로 트레이서 뽑았죠. 그 다음에 겐지 나오는 모습. 어, 트레이서. 아, 오, 똑같은 조합. 같아요. 조합이 같아요. 이거 실력으로 하겠다. 이거 실력 싸움이죠, 실력 싸움. 변명거리 없습니다, 이거는. 딱 마주치는 순간, 아, 놀라죠, 이거는. 서로 똑같은 조합이 하고 있으니까. 트레이서 뭐하나요,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그쵸, 트레이서. 어, 트레이서 뒤잡아줘, 뒤. 뒤잡아주는 모습 좋아요. 근데, 오, 트레이서, 오, 데미지 흡수하고, 다시.
아, 트레이스 줬어요. 난입이 좀 이게 문제죠. 난입 선수 상당히 실력 좋아요 지금. 트레이서가 아. 스킨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상당히 고수 스멜이 나네요 지금. 아 이거 스킨은 운빨로 나오는 거라서 고수랑 상관없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구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고 나왔죠 고고. 정크렛 뽑았죠 정크렛. 정크렛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거 어우 에임 녹아버렸죠 그냥. 그렇죠. 아 상당히 잘해요 지금. 꼬우면 드롭하다가 나왔죠. 아 점령하러 왔다. 보니까 내가 가면은 이 다 습관 줄 수 있겠다. 크, 멋있죠. 멋있는데 대회는 재미없어 지금. 무재미 되기 시작했죠. 오 디바 디바 좋죠. 디바 나쁘지 네. 않아요 지금. 네 디바가 좋죠 지금 오히려. 겐지 나왔는데 겐지 뭐 하는 거지? 겐지 좀 벌레죠 이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겐지. 겐지 뭐하러 뽑은 거죠 겐지? 겐지 얘기 할 거 없는데.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겐지가. 아 못 때렸어요. 아이고 이거 킬 먹으러 왔네요 이거. 겐지가 할 게 없어요 이거. 아니 뭐하러 겐지 뽑는 거죠 이거. 아 이거는 벌레죠 벌레. 네 차라리 투디바 같은 거 해서 달려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도 궁만 안 나게 썼어도 상당히. 겐지가 팅던 얘기 빠지면 솔저랑 트레이서 상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 신기한 모습이에요. 어, 바로 빠지는 모습. 목표를 포착해. 어, 공격, 그렇죠, 공격죠. 어, 디바 밀어주고. 그렇죠, 붙어서, 어, 붙으면 강해요. 디바 좀 붙으면 강해요 지금. 점령 중. 걱정 마. 겐지 어디 갔나요? 겐지 선수. 트레이서 죽었나요 지금?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 비비지 못하는 모습. 공 돌아왔어요. 디바 별로. 어. 성하나 아세요? 성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성하나 아세요? 성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성하나 디테 봐드리겠습니다. 아 성하나 살라죠 무비. 성하나 디테 빨리 잡아. 자 성하나 어딨죠 성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하나 드렸습니다 성하나. 아니 아무것도 한 짓 없으면서. 자 성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스 탔으면서 인성짓 하는 거 보세요. 감정 표현하면서. 아 이건 좀 아니죠. 겐지를 다시 계속 하는데 이거는 좀 옳은 선택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이거 궁까지 뻑여서. 궁으로 한번 궁으로 해도 솔저는 잡을 수 있지만 트레이서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궁으로 해도. 이거는 겐지 축이라고 해요. 알 못하겠네요. 축이죠 축 그냥. 우리는 성 하나 구경하겠습니다. 승리 포즈 작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아 그래도 마지막에 잡긴 잡았어요. 이거는 겐지 벌레죠 겐지 벌레. 야, 홍별 선수 상당히 잘하네요. 와, 에이 보세요. 오, 잘하죠. 아. 써둔 좀 할 실력이죠. 아. 네, 아, 눈이 저하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사람 같은 인간 홍별 팀이 올라왔습니다. 속보 묘은 빡쳐.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겐지가 아쉬웠죠 겐지. 네. 겐지는 아우 나 지겠다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겐지. 상대가 솔저 트레이서인데 겐지를 한다. 겐지를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나 이제 시조 패자 누구였죠? 리오스 카타나 팀이죠.